가자. 차가 엄청 많네. 안 되는데 이러면 오늘도 멋진 곳으로 힐링을 하러 떠납니다. 오늘은 만항재랑 그때는 그 600마지기 예전에 한번 갔었거든요. 돌아오는 길에 가보려고 해요. 전투하러 가는 건 아니고 힐링하러 가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차가 막혀도 일단 목적지까지 가보겠습니다. 광장, 하남 만남의 광장에서 일단 친구랑 만나서 주유도 하고 간단하게 좀 식사거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다시 출발하려고요. 그리고 체다. 응?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야 되니 여기를? 여기가 만항재 휴게소인데 진짜 아무도 없네. 안개가 너무 껴서 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네. 여기가 만항재가 맞기는 한데 어두워서 올라가지를 못하겠네. 왔어? 여기 너무 어두워가지고 길을 못 찾겠네. 야,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? 화장실 있는데. 화장실은 저기 위에 있어. 근데 거기 되게 무섭던데. 갔다 왔어? 나 한 바퀴 돌았지면서 여기. 그래? 여긴데 여기가 들어가는 길이 있어. 여기가 만항재는 맞아. 일단 등산로 코스로 자리를 잡고, 장난이 아니게 비가 오고 확실히 밤이 오니까 섬뜩한데요. 근데 저기 화장실은 또 불이 켜져 있고 국룰이라 그런지 차가 진짜 많이 막히네. 혹시 몰라서 쌍화탕도 챙겨오고. 야 근데 여기가 또 문제 있어. 근데 여기가 처음에 갔던 곳은 생각보다 조금 차도로이기도 하지만 조금 무섭더라고요. 여기 바로 밑에 내려오니까 여기 등산로 쪽으로 여기 지금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차는 지금 친구 차랑 제 차밖에 없거든요. 일단 여기는 그나마 또 이렇게 주차장이니까 좀 괜찮은 것 같고, 여기가 또 보니까 예쁜 나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사실 아침에 되게 그 길이 기대되긴 하는데 비가 오면 또 제대로 된 산책을 못할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, 일단 아침에 좀 기대가 되고 오늘은 준비해온 저녁을 먹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아직도 빗발은 날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 무섭진 않네요. 비가 아직도 계속 오네. 와, 아직도 비가 떨어지네 계속. 아, 오늘까지 비 오면 안 되는데. 지금 비가 계속 와서 걱정이네. 어떻게 가야 할지. 자리는 되게 잘 잡았어요. 어제 친구 차랑 제 차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9시 지나니까 차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여기도 등산로 같은데 근데 계속 와서 아, 산을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. 신발도 그렇고 비옷은 있기는 한데 사실 여기 올 때는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왔었거든요. 비가 오니까 또 살짝 멘붕이긴 하네요. 확실히 가을가을하다 풍이 벌써 많이 들었어요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계획이 살짝 좀 풀어졌거든요. 일단은 커피 한잔 마시고 그래도 비 오니까 너무 좋기는 하다. 일단은 비를 맞고라도 갔다 오려고 합니다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인데 일단은 뭐 해보지 뭐. 여기도 예쁘다. 안 계시지? 안 계셔? 완전 가을가을하네. 여기도 어떡해? 비만 안 왔으면 너무 멋있었겠다. 여기도 여기 너무 예쁜데 이런 길 걸을 때는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. 차가 한 대도 없었는데 그래? 행사라서 이렇게 차가 많구나. 지금 오전 11시인데 완전 여기가 이렇게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거 이쪽 길인데 안 보이겠죠? 안개가 너무 껴서? 네. 원래 이쪽 길 맞죠? 저도 처음 와봅니다. 예? 저도 처음 와봅니다. 여기를? 네. 저도 여기까지 와보고. 근데 오늘 무슨 행사 했어요? 행사가 아니라 늘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아쉽다. 고기를 못 봐서. 갈 때도 되게 예쁘고. 정선 축제하네. 근데 멀리까지 와서 만항재 고갯길을 못 보니까 진짜 너무 속상하네요. 아쉽기도 하고. 신발을 등산화로 챙긴다는 게. 비가 오길래 설마 이렇게 비가 계속 올까라고 생각을 했었지. 벌써 단풍 색깔 물든 것 봐. 여기로 와서 가는 게 지름길이라고 합니다. 여기는 1.1km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가볍게 왕복으로 1시간이면 갔다 올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까 그치? 이렇게 걷는 게 당연한 거지? 당연하지. 일단 비가 오지만 가보지요. 운동이라도 하고 와야지 씨. 예쁘긴 하다 진짜. 완전 단풍이 다 들었어 이제. 안개가 껴도 멋있네 여기는. 이래서 매번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야. 뭐가 하나가 만족하면 하나가 또 이러고 이게 자연이 주는 거지 뭐. 그래도 여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코스가 긴 게 아니라서 그치? 가볍게 그냥 갔다 오면 될 것 같아. 아, 예쁘다. 날씨는 좋은데 안 보여요? 아무것도 안 보여요? 정말? 아무것도 안 보여요. 다 왔어요, 다 왔어. 다는 안 왔어요. 감사합니다. 안개라도 보고 오자. 안개 보고 먹는 안개 속의 여인. 비 오는 날 우산쓰고 이 옷 입고. 아, 이게 계단이 많아서 힘드네요. 아침부터 이렇게 또 산을 타니까. 저는 이게 최단 거리라 계단을 많이 만들어 놨구나. 엄청 힘든데 지금. 야, 이거 1km도 쉬운 코스는 아닌데요? 얼마나 더 가야 돼요?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올라가 보세요. 조금이 안 돼요. 숨이 깔딱깔딱 거린다. 빠른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. 뭐든지 비싼 것도 이유가 있고 싼 것도 이유가 있고, 같은 길이라도 빠른 길은 다 이유가 있고. 참 인생이란. 비가 오니까 흙이 다 흘러내려서 길이 진짜 안 좋네요. 이거는 얼마나 가야 돼요? 저 밑에서도 조금만 가라고 하던데. 한 5분만 가면 돼요? 아, 5분은 조금 더 가야 돼. 올라오신 만큼은 갈 것 같은데. 허벅지에 텐션이 없다, 완전. 아, 힘들어. 일단 가. 고고. 이제 진짜 고지가 다 왔습니다. 아까 내려가신 분들이 온만큼 더 가야 된다 그래서 하치를 했었는데 바로 오니까 뭐 정상이네요. 진짜 멋지게, 너무 멋지다 이게. 보인다. 힘들게 올라왔네요. 와, 함백산이다. 여기 와, 여기 안개가 너무 껴서 제대로 된 뷰는 볼 수 없지만, 안개 속에 묻힌 영상도 되게 멋집니다. 와. 안개가 낀 뷰를 보니까 나름 또 위로가 되긴 하는데, 그래도 사람 욕심이 끝이 없나 봐요. 날씨가 더 좋았으면 또 먼 길 왔던 그 보상을 조금 기대했던 것 같기도 한데, 그게 조금 아쉬운 거 빼고는 뭐 나름 괜찮습니다. 여기도 올라올만 하네요. 또 올라오니까 언제 그렇게 힘들었나 하는 듯이 또 가벼운 걸음으로 하산합니다. 점심은 부대찌개로. 일단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여기 지금 안개가 되게 많이 꼈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비도 코스가 오고. 이거 맞아요? 네. 그래도 한상의 드라이브 코스. 근데 너무 안개가 껴가지고 멀리까지 와서 날씨가 좀 안 좋네. 내일 또 와요, 내일. 아, 알겠습니다. 이번엔 아쉽게도 여기 만항재 드라이브 코스를 위에서 찍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또 차로 가니까 아, 좋네요. 지금 날씨가 비가 그쳐서 그런지 안개도 올라가고 조금 해가 나려고 하네요.